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6 정기 연고전 농구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영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정한신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연세대학교입니다. 천기범과 허훈, 안영준, 김진용, 박인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역시 이종현 선수가 빠진 가운데 스타팅 라인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낙현과 최성모, 정의현, 강상재, 박준영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양 팀 모두 골 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디버프 시작이 됐고요. 일단 잡아내면서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중앙쪽 위치에서 김진영, 오른쪽 내줬습니다. 안현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좀 먼 거리였는데요. 소리가 크기 때문에요. 락샷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의현 커버가 됐고 들어갔습니다. 아, 정의현 선수가 블락된 볼을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요. 빠르게 노르 패스 그리고 득점 연결. 박인태, 그러나 공격자 반칙. 아, 지금은 아주 좋은 연결이었는데요. 네. 리바운드 잡아낸 김진영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빠르게 전개합니다. 자, 프론트코트 넘어왔고 일단 천기범 레이업 득점. 아, 천기범 선수 지금 상당히 냉정하고 침착한 플레이로서도 빼줬습니다. 안영준, 허훈 짚고 들어갈 때 마크가 있었고 마크맨 붙었지만 허훈 득점. 자, 거기에 또 보너스 원시까지 허훈 선수 잠깐 빼줬고 반칙 없이 그대로 뜹니다. 그러나 잡아냈습니다. 자, 대표 역습공인데요. 아웃넘버 상황에서 레이업 득점. 아, 이번에도 허훈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트적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요. 바로 들어가죠. 강상재 손 들었어요. 마스켓 카운트. 자, 지금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상대의 팀 파울을 이용해서 그러나 샤크랑 이제 6초 남았습니다. 자, 빠른 공격이 필요한데요. 3초, 2초, 1초 쏩니다. 들어갔어요. 아, 허훈 지금 뭐 시간이 버저비터 상황인데요. 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돌면서 쏩니다. 뱅크샷 성공. 박정현이에요. 자, 일단 1학년 박정현 선수 김진영 원거리 2점 잡습니다. 아, 동선 겹쳤어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틈 돌면서 김경원. 박정현이 해내면 김경원도 해냅니다. 자, 바로 대갚여주는 김경원의 리바운드에 의한 양팀 모두 공격 리바운드 차별들은 정말 좋네요. 자, 그만큼 지금 그 수비에 있어서 박스아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석점 적중 김낙현. 자,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 석점. 좌중간 쪽 허운 돌파 막고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 더블팀 붙었는데 빼줬습니다. 점프슛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양팀 모두 지금 그 그렇습니다. 그 볼 하나하나에 자, 지그재그 스텝 이후 블락 걸렸고 패스예요. 다시 뜹니다. 리바운드 가져갔습니다. 자, 또 성공이에요. 역습전계. 좋은 패스죠. 박인태 살짝 험불. 그러나 자, 일단은 공격을 시도해야 돼요. 고려대학교입니다. 5초 남았죠.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아, 김낙현이 어떻게 보면은 최성모 바운스 패스. 강상재 선수가 많은데 점프슛 돌아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죠. 김낙현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성공이 됐으면 버저비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좋은 부분도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기 연고전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농구 경기 1쿼터 연세대학교가 6점 앞서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똑같이 공격 리바운드를 잡더라도 성공률에 있어서 일단 연세대학교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종현의 빈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모의 개인기인데요. 먼 거리 석점이죠. 들어갑니다. 허훈이에요. 자, 허훈 선수가 점점 시도를 했는데요. 돌면서 슛 뱅크샷 성공. 김무성. 아, 지금은 아주 김낙현, 박준영이 라페스 보냈습니다. 강상재 돌파 시도. 강상재 득점. 자, 이번에는 강상재가 또 깨끗하게 이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네, 허훈 안쪽 파고듭니다. 허훈. 자, 지금 연세대학교는요 파울 같은 게 지적이 되면 자유투와 공격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파울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외곽포가 연세대학교를 잘 터집니다. 자, 11번에 좀 안영준 선수죠. 네. 자, 오늘 경기 시작 후 가장 많은 점수차예요. 강상재 두 명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언더슛 성공. 자,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강상재가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 팁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아, 양지혁의 득점. 허운 바깥쪽 뺍니다. 안영준 약간의 방해 동작. 그러나 빠르게 내주는 과정 다시 잡았다가 양지혁이 뺐습니다. 자, 지금 패스 진행 연세대학교 상당히 매끄러워요. 허운의 돌파 드라이빙 성공. 자, 저렇게 패스 연결이 상당히 잘 살리고 있어요. 네, 허운이 확실히 연세대학교의 스타라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성호 원드립 점퍼 들어갑니다.
자 교체로 들어온 최성원 선수. 자 최성원 선수 수비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허운의 턴어라운드 다시 한번 적중. 허운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박정현 리바운드 뺏겼어요. 다시 한번 한 득점. 점수를 벌린 연세대학교. 아 지금 스피드가 좀 붙었어요. 네. 김윤석 점. 아 빠졌어요. 들어갑니다. 김윤. 자 지금 백보드를 막고 들어가는 김윤의 성.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모션 오펜스로서 자 상대의 지금 수비 움직임을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허운 오늘 정확합니다. 18점 채. 다시 석점 쏩니다. 짧았고요. 아 공격 리바운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14초가 주어지는데요. 연세대학교 네. 선수 급할 게 없죠. 자 박인태 돌파. 방해 동작 진행됩니다. 디비 득점. 자 지금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성범 빠른 템포의 공격 놓쳤어요. 박정현. 아 지금은 반칙이 지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성공 여부도 상당히 다음 공격 중요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두 개 다 불발. 일단은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쿼터가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일단 10석점 뒤진 가운데 전반전을 마무리 짓게 됐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상대가 지금 반칙 개수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승현 선수와의 호흡을 맞추면서 연세대학교에게 뭐 단 한 차례도 패배를 하지 않았었던 고려대학교인데 자, 위기 상황에서 일단 이종현이 나왔습니다. 3쿼터 출발합니다. 바깥쪽 빼줍니다. 자 비었어요. 슛 잡습니다. 리바운드 잡습니다. 정의면 드러나 올립니다. 천기범 안쪽 들어갑니다. 집중력 돋보이는 천기범. 자 이종현이 뿌리팁이 되는데요. 네, 자 1대1 상황에서 더블팀 들어왔습니다. 다시 바깥쪽 주고받습니다. 이종현 득점. 자 저런 부분을 원했었던 거죠. 아 좀 패스요. 안정팀 안영준 득점. 안영준 3쿼터 연속중 득점. 이렇게 되면서 다시 53대 38 15점 차. 그러나 김다현이 따라 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이지석 감독 머릿속에 지금 두 분은 있을 거예요. 네. 라인 바꿔 쏩니다. 들어갑니다. 박인태. 자 연세대학교. 자 좀처럼 여의치가 않네요. 자 이종현 손을 듭니다. 라페스 시도. 이종현 디빈 득점. 역시 윈스팬이 있는 이종현입니다. 리마운드 안에 박인태. 다시 바깥쪽. 아 열렸어요. 김진영 득점. 자. 반면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은요 한 번에 이 점수차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안쪽에서 레이업 득점 돌파 성공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최정 아 지금 펌블이 났는데요. 다행입니다. 자 샤크락 5초 들어갑니다. 천기범. 자 지금은 다소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돌파 시도 정의원 득점. 아 바스켓 카운트. 바스켓 카운트가 연결됐습니다. 상당히 밀착방으로서 막하고 있는데 김낙현 득점. 쫓아가는 고려대학교. 이면서 움직입니다. 강상재 외곽에서 쏩니다. 에어볼 그러나 박정현 잡았고 빼줘야죠. 박정현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득점. 이제 10점 차. 그리고 아, 20초 남았습니다. 슬시도 안영준 지그재그 스텝 뺏어냈습니다. 자 4초 남았습니다. 언제죠? 박정현 안 들어갑니다. 3쿼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이거 혼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반칙이 아닌가 했었는데요. 네. 저 블락샷으로 인정이 됐고요. 자 지금 골 밑에서 몸조척이 있었는데 최준용 선수가 아닌가 보여지네요. 아 지금은 안영준인데요. 아 안영준이군요. 네. 자 일단 3쿼터 정말 계속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펼치는 양팀인데 그렇습니다. 정기전은 정기전답습니다. 역시 뭐 3쿼터에는 고려대학교가 어떻게든 또 따라 붙으면서 10점 차가 됐고 이제 마지막 10분이 남겨져 있는 상황. 아 공격자 반칙을 지적했습니다. 자 박정현은 지금 스크린 반칙이죠. 네. 아 고려대학교 선공으로 4쿼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연습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정현 득점. 아 정현 선수 지금 굉장히 과감한 돌파했는데요. 네. 안영준 역시 큰 게임에 강한 선수인데 이 선수의 분발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열렸어요. 석점 시도 안영준 들어갑니다. 아 안영준의 이 석점 슛 상당히 커 보이네요. 네. 안쪽 뒤 걸렸어요. 이종현 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역습장은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전현우의 득점. 자 전현우 선수 오늘 첫 득점인데요. 자, 그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최준영 파고들었어요. 이종현 블락샷. 이종현이 다시 한번 끌어넣습니다. 자 지금 출출까지 연결이 됐나요? 안영준 안영준 쪽 안영준 벗겨놓고 쏩니다. 득점. 안영준 선수가 기여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자 어떤 선수가 그걸 해결을 해줄까요? 이종현 잡았고 강상재 쪽 계속해서 강상재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점프 성공. 아
아, 오래간만에 강상재 외곽 박인태. 강상재 마크. 박인태 파고듭니다. 슛 걸렸어요. 다시 한 박인태 어슬 플레이 살려놓는데 자 글락 바이올레이션이 걸립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의 포스트맨들은 자꾸 선수들 높이를 가져야 될 텐데요. 스크린 걸어줬고 김낙현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 최성모가 기다렸다가 박인태 미드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자 박인태 4학년 선수로서 자, 이종현 자 개인 능력 보여주는데 왼손 들어갑니다. 이종현 득점. 네, 김무성 멀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자 놓치면 고려대학교 공격 기회. 자 반대편 트레일러 있는데요. 직접 뜹니다. 김윤 득점. 자 김윤이 지금 네 최준용 잡았습니다. 자 이 매첩 중요한데요. 안쪽 투입 놓쳐주고 들어갔습니다. 리버스 라이업 성공. 김경원의 득점. 자 최준용이 경기가 이 잠실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 김낙현 플러트 성공. 김낙현 득점 다시 두 점차. 자 71대 69. 선기범. 자 일단 최종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하는 이종현. 자 최준용의 미스샷도 이종현이 리바운드 해내고 있습니다. 네. 김낙현. 자 패스라인 마우스 왔어요. 패스. 자 박정현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동점. 자 1학년 선수가 저 상황에서. 자, 일단은 그러나 승부가 날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 라인 쿠스를 봤습니다. 라인 쿠스를 봤어요. 자 허울 선수가 팔자를 울린 중인 고려대학교가 됐습니다. 김낙현 스피드무브 김낙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팀인 다시 한번 박정현 빼줬고 시간 없어요. 슛 들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두 팀이 1979년 이후에 자,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년 가까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38년 만에 양교의 무승부 경기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아, 경기가... 그런데 지금 자유투계가 있나요? 아, G3 지금 고려대 벤치가 들썩이는 자유투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는 팀파울 네,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아, 지금 자유투계가 있는 것 워낙 지금 네. 장내가 시끄럽다 보니까 자 지금 그 본부석의 상황을 네. 학교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심판들의 네. 지금 그 상황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무승부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디오 판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무승부로 결정이 네. 났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쪽에서는 마지막에 반칙 상황이 아니냐라고 네. 항의를 좀 펼쳤었는데 아,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인 플레이였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71대 71 무승부가 최종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